2022년 1월 4일 새벽, 2022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천문 이벤트 4분의 자리 유성우가 찾아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유성우를 보러 북면 공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4시 17분이 됐고요. 유성우를 볼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는 북면 사무소에 도착했고요. 북면 사무소 위쪽에 있는 공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별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새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지금 별은 카메라가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10초에 한 번씩 찰칵찰칵 정확히 찍고 있고요. 저희는 너무 추워서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평은 뭐 어디를 가도 별은 어디서든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별 보러 가평에 많이 오세요. 오세요.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선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시작은 어제 아침 출근길에 들었던 유성우 쇼에 관한 뉴스였는데요. 덕분에 직원들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이 까만 밤하늘을 보느라 아주 목이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다행인지 병원을 갈 거라 병가여서 쉴 텐데 미안하네. 나는 쉰다.